안녕하세요. 한양대 작곡과 3학년까지 마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휴학 중인 작곡가 박민기입니다. 제가 진짜 작곡을 시작한 건 올해부터인 것 같아요. 물론 입시나 대학 생활이라는 과정도 있었지만 입시 때는 저 그저 대학을 붙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저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학교만 다녔던 것 같은데 올해 휴학을 하고 학교에서 쓰던 실기곡이 아니라 처음으로 저의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리고 말을 사람들에게 표현해 보고 싶어서 작곡의 길을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이성은 질서이고 감성은 혼돈입니다. 그리고 이성은 차분하고 차갑습니다. 또 감성은 격렬하고 뜨겁죠. 사람마다 더 중시하는 가치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두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성질 때문에 보다 나은 선택을 할수 있고, 열정적으로 무언가 해낼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사랑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품 해설에 나와 있듯이 개인의 관계가 아닌 사회라는 대규모 집단에서는 이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 사회, 문화, 생활 등의 여러 분야에서 극단적인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적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이성에 기대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혼돈, 즉 감성은 사회에서는 쓸데없고 지양해야 할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 심리학자이자 하버드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이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탐험을 위한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질서보다 혼돈을 추구한다. 지적 탐험을 위한 대화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통에 적용시켜 본다면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통은 질서보단 혼돈을 추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과정에는 늘 혼돈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생할 많은 혼돈들에게도 그 기반에는 이성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의 작품 활동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품을 통해 메시지를 던지고 청중들로 하여금 이 음악과 메시지가 공감되어 느껴지도록 저의 음악을 다듬어 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법을 사용해 보고 싶다기보다는 추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메시지가 더잘 전달될까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주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작품 재밌게 감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